지난 1월 예산 6억 원을 지원받아 미국 CES 가전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던 전주산 드론공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발화 지점은 다름 아닌 중국산 배터리로 추정되는데요. 취재팀의 확인 결과 이 문제의 배터리는 정부의 정식 인증 제품도 아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바로 내년 전주 드론 축구 월드컵에 사용되는 공인구 이야기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혈세 6억 원을 지원받아 참가한 미국 CES 가전 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전주산 드론공. 시연을 위해 여러 개의 드론공이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와중에 난데없이 공 하나에 불이 붙습니다. 대한드론축구연맹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불이 난 공을 집어들며 소리칩니다.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성은 연신 공을 흔들며 또다시 소리칩니다. 드론공을 조정하던 선수들도 놀란 듯 일제히 경기를 멈추고 불이 난 공을 쳐다봅니다. 간신히 불이 꺼진 공 주위엔 희뿌연 연기만 자욱합니다. 수억 원을 들여 해외 관람객과 선수들에게 안전상 결함을 그대로 노출한 셈인데 화재가 발생한 곳, 다름 아닌 배터리로 추정됩니다. 문제의 배터리를 살펴봤습니다. 배터리 표면에는 중국산이라는 문구와 함께 드론공 제조사인 캠틱이 디자인했다는 정보, 그리고 용량 등 극히 일부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보, 이렇게 쉽게 떼어지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떼어낸 뒤 정작 배터리 본체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떠한 안전 인증이나 규격, 표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배터리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 물론 본체에 반드시 인증 표시와 인증 번호, 용량 등이 기본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KC마크가 있는 걸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면 사업자한테 고발조치, 형사 고발조치가 들어와요. 하지만 캠틱이 인증을 취득했다고 내놓은 KC 인증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인증과 엄연히 다른 임의로 등록할 수 있는 전자파 적합 등록서에 불과합니다. 적합 등록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심사받을 필요는 없고요. 드론 조종기는 이제 전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적합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정부의 관련 홈페이지에서도 캠틱이 적합 인증을 받은 기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캠틱 측은 제품 판매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필요한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연맹 측은 자신들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문제 공인구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Camping drone balls are very expensive and Chinese are very cheap. Like Chinese drone balls you can buy in less than $100. All the tournaments they are using the Camping created balls. That we should use the Camping generated drone balls. 혈세 50억 원이 투입돼 선수들을 공짜로 먹이고 재우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내년 드론 축구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어떤 대회가 열려도 피다 공인구를 쓰게끔 되거든요. 손가락을 잘못해서 넣었을 때 네. 전혀 다칠 리가 없는 게 이 안전한 거리예요. 계획대로라면 월드컵 참가 선수는 전 세계 32개국 2,500여 명. 결국 대회를 치르는 경비는 모두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캠틱과 연맹은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드론 축구공을 최소 2,500대 팔 수 있는 구조로 이른바 제1회 전주 드론 축구 월드컵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